SKT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2차 횡령 혐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KT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이 돌려준 자금을 빼돌렸다며 KT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T 세노조와 약탈 경제 반대 행동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내고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 측근 임원의 2차 횡령 혐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상품권 깡 등으로 마련한 비자금 11억 가운데 4억 4,190만 원을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반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금의 입금자인 KT 임원에게 후원금을 반납했는데 이 반환된 돈을 일부 임원들이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으며 그나마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공식 계좌로 반환했는 바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